여깄어요? 뭐야? 뭐야 이렇게 가는 주는 게 어딨어. 에이 이렇게 어딨어. 너무 슬퍼. 행복해야지. 나 너무 슬퍼. 행복해서 눈물 나와. 축하해. 나 시집 간다.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게요. 리 안국에 있는 거. 네. 선생님 혹시 약혼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? 아, 지금 저 친구 프로포즈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속이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일단 그 남자친구분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남자친구분 이름. 안녕. 언니도 이쁘구만. 아니야.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갔어? 나 요즘 박수를 해요. 아 진짜요? 미소. 역시 미소. 미소야 요거? 우리 미소. 아 진짜? 우리는 인턴 언니들 아니야. 우리 미소 언니들. 마롱이랑 유치. 우리 강 리안 씨는 늦으신데요. 언니 돈 있겠다 그러면. 어? 진짜 막히던데? 진짜? 아, 우리도 많이 막혔어. 근데 원래 좀 막히는데 비어서 더 막히는 거 같아. 효정아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배수가 사탕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? 배수가 출근 비용 15만원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된다고. 효정아 너무 맛있어. 원래 없었던 것 같아. 아 이거 없애버려. 아니 언니 올 수 있나? 아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일 안 하고 놀고 싶다. 우린 뽀로로야. 뽀로로. 너는 게 제일 좋아. 아, 또 호텔에 있다가 다른 호텔 왔는데 여기 더 좋네. 아, 근데 호텔 살이 너무 부러운데? 내가 97을 받고 다니. 감성이구먼. 여기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나? 마스크. 84, 84, 82, 84. 앞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 따라라라 84. 여기다. 여기다. 키를 대? 우리 따라라라다 하자. 따라라라다. 따라따라따라따. 나도 벗을래. 이렇게 여기 되는 건가? 아니야? 뭐야? 차기 왜 여기 있어요? 차기 왜 여기 있어요? 뭐야? 자기 눈에 보였어요? 진짜 당연하지. 뭐야.
너무 도와줘서 고마워요. 아 뭐야 맞다 어떡해 이게 뭐야 에이 이렇게 맛있어 가서 좀 거짓말 좀 그만 너무 예뻐.
진짜 많이 썼는데 그 보람이 이게 와 물론 보람은 있지만 그 정도의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느낌이 안 와요? 티가 안 나. 어 던슨 티가 안 나. 이게 진짜 밤에도 그렇고 진짜 나는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한데? 자기 나는 던슨 티 안 나는 일단 너무 행복해. 이미 너무 행복해. 너무 티나. 자기 반지 너무 예뻐. 이거 반지 너무 예쁘지? 진짜 오늘 먹어서 깜짝 놀랐어. 한마다 좀 큰 거 같아. 진짜? 어, 한번 여기 나올까? 너무 예쁜데요? 반지 두 달을 기다린 거예요? 두 달 기다렸지. 얘들도 완전 고생하고 고맙다. 엄청 되게 흔쾌히 또 도와주셔서 다음번에 같이 놀러 갈 수 있게 자리 만들고 나 말고 네 명이서 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. 매년 화이트데이 때마다 내가 두근두근 기억에 남고 나중에 내 아이한테도 보여줘야지. 아빠가 이렇게 해서 엄청 속상해했어 라고까지도 얘기해줘야지. 악기가 하나도 안 보여서 아 진짜 물렁이들도 있네. 물렁이들도 있어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 짱 맛있겠는데? 와. 속상하구나. 정말 진짜 너무 속상하다. 나 이거 와 들어와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. 아 진짜? 얼마나 오래 준비한 거야? 아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? 원래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? 수정이를 부를 생각이 없었어. 안 부르고 왜냐면 시간 엄청 써야 되니까 수정이가 약속만 잡아가지고 전체력에다가 자기를 불러주면 약간 방탈출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려고 했었거든. 원래 막 그런 고민을 했었어. 어떻게 하지?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. 근데 딱 여기를 결제를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확 바뀌었어. 1분 1초라도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. 맞아, 함께 있어야 된다. 엄청 고민을 많이 했네. 원래 올렸는지 못 올렸는지가 되게 중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. 울었어. 펑펑 울었어. 지금도 또 눈물 날 것 같아. 엄청 울었다고. 계속 울었어. 눈물이 성공의 요인, 그 승패의 요인이랬어요? 그럼요. 저 클려주세요, 저. 귀엽다.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? 다들 그러지. 자기 근데 진짜 몰랐어? 나는 그래서 이게 오늘 그래 자기가 연락도 나한테 많이 안 했잖아. 그래서 내가 알고서는 안 하는 건가? 이런 생각을 했지. 나 원래 일할 때 연락 잘 안 하잖아요. 오늘 이런 거 아니고 놀러 갔잖아요.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바나나만 먹고 점심에 파스타를 조금 먹었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 드라이빙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. 났구나. 그래서 멀미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못 보겠는 거야. 그리고 또 막 영상 피드백 와가지고 영상 피드백 답장만 빨리 하고 눕고 빨리 하고 눕고 이걸 못했지. 나 이제 자기가 항상 밥 먹을 때 막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아 진짜 출근했나 보다. 거기서 신뢰가 확 갔지. 너무 다행이다.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조금 한 번 봤으면 좋겠다. 거의 뭐 하얀 벽이야. 너무 감동이야. 그래도 내 눈엔 다 보여요. 저 서울 끝이 다 보여요. 좋다. 자기 다 보여요. 저 끝까지. 그러니까.